종교가 그렇고 고구려의 이제 풍속이 어떠냐, 여러 가지 풍속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대릴사위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흔히 역사책에서 배우고 대릴사위제 이렇게 딱 얘기하죠. 대릴사위제고 하고 서옥을 지어가지고 신랑 그 집을 따로 지어주었다. 이렇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대릴사위라는 건 뭡니까? 그 남자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되게 얹혀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속담에도 뭐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처가살이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 뭐 요즘은 이제 풍속이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럼 과연 고구려가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처가살이를 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그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후에야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장성한 다음이라는 게 언제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처가살이를 하러 가서 사는 사람이 갈때뭘 가지고 갑니까? 돈과 패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그 남자한테 받은 돈과 패백을 뭐 쌓아두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르고 쌓아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좀더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대릴사위제는 일종의 매매혼의 유습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매매혼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혼이라는 건 옛날에는 그때 그 사상 체계에서는 그 혼인 풍속 중에 그 매매혼은 그 여자를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산다는 입장에서 취해서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돈도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10년이고 있으면서 그 집에 농사일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몸으로 그야말로 때우는 이러한 것이 이제 대릴사위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대릴사위라는 것이 처가살이 단순한 처가살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할 때까지 뭐 대체적으로 뭐 둘이나 뭐 아이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매매혼의 일종이긴 하지만 또 부여하고는 또 다릅니다. 부여는 여성을 상당히 억압을 했어요. 부여 같은 데서는 여자가 투기를 하면은 바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부여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여자를 하나의 상품, 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사람 취급을 이제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 상품으로 이제 여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부여에서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고구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고구려는 이제 기록 중국 사람이 기록한 거 보면 고구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가뭐 춤과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한국 이쪽에 이제 고구려 사람의 대표적인 게뭐 춤과 가무를 좋아한다 이게 뭐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남녀가 어울려서 그 놀았다는 것이죠. 밤늦도록 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꼭 중국 사람이 단서로 붙이는 것은 그래서 여자들이 상당히 방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근데 그 중국적인 입장하고는 다르죠. 중국에서는 뭐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고구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남녀 차별이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개방적이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고구려에서 이게 대릴사위제라는 것이 뭐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뭐 처가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단순한 대릴사위 라는 거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혼적인 게 대릴사위제는 고구려 후기에 가면 이게 없어집니다. 초기에 요거 그 대릴사위제로 들어가서 이제 패백을 주고서 살았다는 것은 대개 3세기 중국 삼국지에 나타난 기록이고요. 그 외에 7세기 때 나왔던 주소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거꾸로가 됩니다. 그때 주소에 보면은
혼인에는 대체로 재물이나 폐백이 없어 만일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 딸을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전혀 초기에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인 대리사위제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매매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차츰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사서에 또는 뭐 우리 전통적인 사서에 나와 있는 어떤 또 일본 사람이 기록하고 일본 사람이 또 뭐 논문에 해놨던 것을 뭐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매매혼이었다 뭐 대리사위제가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걸 하려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 역사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책에 쓰여져 있는 게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거의 조선 뭐 초반 조선 한 중종 때나 이때 돼서 찍어낸 겁니다. 사실 그때 김부식이 만들고 뭐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이러이 만든 그 초반본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후대로 내려면서 어떻게 변조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는 거의 안 알려져 있다가 최남선이 일본에 가서 삼국유사를 보고서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해가지고 이제 유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조선조에는 유사가 물론 없지, 책은 없지 않았지만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그 볼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 100%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차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풍습 중에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부인 형수를 갖다가 아내로 취하는 이것이 이제 형사취수제인데 그 형사취수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항상 그 산산왕 얘기를 많이 듭니다. 고국 천왕이 이제 제위 19년 만에 죽는데 갑자기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왕후였던 우씨와 고국 천왕 사이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보통 아들이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항상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죠. 어디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왕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왕후 우씨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왕의 동생인 발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발기 집을 찾아가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런 뜻을 비치죠. 이제 왕위를 네가 하면 어떻게 왕위를 앞으로 계승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왕 고국 천왕이 죽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왕이 살아있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인이 어떻게 한밤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예절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근엄하게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우 씨가 거기서 이제 그 또 다른 동생 집으로 이제 찾아를 갑니다. 그래서 동생 연우의 집을 찾아갔다. 연우는 이미 한밤중에 왕후가 왔을 때는 무슨 필리곡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를 갖춰서 맞아들이고 음식까지 대접을 하고 그래서 왕후 씨는 여기에서 다음 차례 왕은 연우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점찍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대신들한테 발표를 하죠. 왕이 죽었는데 그 유언으로 연우에게 왕위를 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가짜 그 유언을 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그 왕이 이제 산산왕이 됩니다. 산산왕이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산산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형수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내려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형사 취수제가 고구려의 뭐 전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고구려가 형사 취수제를 했다는 것은 볼 수 없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왕후 우씨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왕을 만들고 거기에
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의해서 이제 그런 부인이 다시 왕후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였지. 그게 당시에 고구려 풍속이 그냥 형이 죽으면 형수가 또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여기하고 결부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역사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고구려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산산왕의 예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 발기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 차례 들어오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동생 연우가 왕이 되었으니까 반기를 들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중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요동 태수한테 가가지고 군사를 빌려주면 내가 나라를 되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실제로 빌려가지고 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그 요동 태수 이제 공손도를 불러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패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왕위를 순서대로 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남의 군사를 와서 자기네 나라를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연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는 흉노나 이런 유목민족한테 일방적으로 좀 있던 형태예요.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나 이런 데들은 여자들이 혼자서 가축을 다루고 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족에서는 여자들이 혼자 된다는 것이 거의 사형선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집안에서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걷어들이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걷어들이고 또 그 여자의 노동력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대개 형사 취수제가 어느 정도 흉노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고구려가 같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 왕우 씨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정절을 더럽혀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그 고국 천황의 무덤으로 자기는 가지 못한다. 여기서 벌써 정절을 자기가 더럽혔다는 것은 그게 보편적 형사 취수제가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성산왕 옆에 묻히죠. 또 꿈에 점쟁이한테 나타나가지고 고국 천왕이 저기 우씨가 죽었는데 나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우씨 부인 있는 걸 안 보게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고국 천왕의 묘소에서 그 우씨 부인의 묘소가 보이지 않게 했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고국 원왕도 마찬가지죠. 정절을 더럽혔다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당연히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고구려에 있지 오려 않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이 그 형사 취수제라든지 또는 뭐 그다음에 그 대리사위제 이게 보편적으로 중국 그 사회 고구려 사회에 열려 있는 것 같이 이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